채권의 효력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채권의 효력이라고 하면 그 상대방, 즉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무엇을 달라고 급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당연히 채권의 효력인데요. 이것은 채권이란 말 자체에 그냥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민법에서 별도로 채권의 효력편에 이렇게 채권의 효력이라고 하면 이렇게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채권이란 말 자체에서 나오는 얘기고요. 그러면 채권의 효력 부분에는 뭐가 규정이 되어 있냐?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? 그리고 채권자가 특정한 권리, 뭐 어떤 관계를 가지게,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게는 뭘할수 있느냐가 채권의 효력 부분에 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채무 이제 불이행부터 볼 텐데요. 채무를 이행했다, 이행하지 않았다를 판단을 하려면요. 그 이행을 하는 시점, 이행을 해야 되는 이행기가 정해져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날짜가 지나